우리 대우조선해양 남상재 사장 아십니까? 잘 모릅니까? 근데 우리 일부 지금 야당에서는 게이트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. 기자금이 조성돼서 우리 투명한 후보자에게 돈이 들어온 게 아닌가. 그리고 지난 7일 보궐선거에 선거 자금으로 비공식적으로 쓰이지 않았느냐. 사실 게이트라고 불리면 이게 무슨 뭐 고발, 고소고발 사건이 있다든지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,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에 감사실장, 그러니까 전 감사실장 해고된 신대식 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에서 게이트라는 일이 붙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, 남상태 사장 전혀 모르시죠? 모르죠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지금 이재호 우리 후보자하고 연관돼서 언론에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남상태 사장이 그건 뭐 왜 전문대로 계속 있는지 모르겠는데,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하고 오래 일을 같이 했던 제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대우조선에 고문으로 있나요? 뭐로 있나요? 거기에 고문도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저는 들었습니다. 그거 지금 연결 고리로 해서 대우조선에서 무슨 뭐 기자금이 조장됐다는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온 거지요. 근데 이 신대식 감사 전 감사실장의 주장은 재판 1심 과정에서 다 허위사실로 판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, 그거 알고 계십니까? 저는 뭐 그 전체 같은 내용이 내용은 모르고 계신다고.